여러분, 오늘은 메디치 가문 이야기에 이어서 르네상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 그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의 어떤 유명한 일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좀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래 다빈치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아니, 모두가 다빈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는데,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좀 출생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얘기 간단히 좀 해보면요. 자, 여러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래도 가장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러면 잘생겼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수염도 아주 풍성하게 자랐는데, 머리는 정말 고운 곱슬머리였다고 하고요.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정말 좋고, 그 다음 이 사람의 인성, 성품 이런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즐거웠다고 하죠. 남을 언제나 즐겁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엉뚱하고 그런 면모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21세기가 되어도 그가 남긴 유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의 명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단함을 보려면은 우리는 이곳에 가면 되겠죠. 네, 루브르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루브르가 그야말로 한 해에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드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표를 끊고 들어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무엇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1순위로 그 작품을 보러 가는 거죠. 그 작품이 뭐냐? 바로 이거죠. 모나리자. 그래서 이 작품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다빈치의 가장 대표작이자, 그죠?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이 작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기도 하고, 값을 매기자면 아마도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이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죠. 자,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뿐 아닙니다. 그럼 다빈치는 남긴 작품들은 많지 않은데, 그가 남긴 노트가 어마어마해요. 네, 정말 방대한 양의 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코덱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게 이탈리아 고서적상에서 우연히 발견됐죠. 그래서 학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게 뭐냐면 다빈치가 천체나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작성했었던 진짜 노트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1994년인데 어마어마한 경매가 벌어졌죠.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박물관 다 달려들었는데, 결국 이 작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고요. 그 당시 빌 게이츠가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치로는 뭐 한 7,800억을 넘어서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양피지 20몇 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요게 얼마요? 네, 수백억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끼적끼적거린 요 몇 개의 노트가 왜 지금 이런 가치를 평가받고 있을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얼마 전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있죠. 뭐죠?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결국은 이제 판명이 났는데,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경매 역사상 사상 최고가의 작품이 돼버렸죠. 이 작품 한동안 이제 다빈치 거냐 아니냐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학회에서 다빈치 거다 라고 이제 검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디가 있냐면 이제 아부다비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 이 작품이 당시에 거래됐던 가격이 4억 5천만 달러. 여러분, 4억 5천만 달러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는 한 6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기도 얼마 크지 않습니다. 66cm 정도 되는 높이를 갖고 있는 이 작품이 그 정도 값어치가 나온다. 자, 여러분, 이 다빈치라는 사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빈치가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빈치는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글쎄요, 흙수저일 리는 없을 것 같고, 금수저라서 그렇게 예술을 잘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둘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다빈치는 수저가 없이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게 다빈치가 어린 시절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린 작품인데, 피렌체에서 언덕 넘어가면은 좀몇 킬로 떨어진 곳에 빈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차로 달리면은 뭐약 30분 정도? 30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다빈치가 자라난 고향이 여기고요. 다빈치는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아주 신분이 낮은 여인과 말하자면 소작농의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태어났는데, 근데 신분 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이듬해에 다빈치 아빠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엄마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미 엄마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거든. 그 당시에 사생아들은 그 미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생아들은 법적으로 정식적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술가가 됐다 하더라도 예술가로서 독립장인으로서 중요한 거래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엄청난 족쇄가 달려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에서 요 다빈치가 뭐냐면은 빈치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는 빈치 출신인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은 무슨 충주댁, 안성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빈치에서 오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빈치라고 부르면은 말하자면은 뭐 안성댁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빈치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빈치 하면 통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다빈치라고 부르게 되면은 정식 이름이 아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하게 되면은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있고, 그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라고만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하필 이런 애들이 또 대단히 영특하고 재주도 많아요. 이게 이제 신이 주신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얘가 제대로만 태어났으면은 정말 한 인물 할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겠죠. 근데 무럭무럭 자랐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고. 그런데 이 다빈치가 13살쯤 됐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 아이 없이 잘 살고 있었던 아버지로서는 큰 짐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렌체로 오게 된이 레오나르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잘 아는 공방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방에서 잘하는 예술가가 되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로키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렌체에 굉장히 유서 깊은 공방이에요. 브루넬레스키랑 도나텔로가 운영하던 공방을 물려받은 수제사거든요. 이 사람 밑에서 예술가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 베로키오의 대표작이 바로 이 다비드라는 청동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청동상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당시에 이런 청동 조각상 만들 때, 당연히 공방에서 제일 몸매가 괜찮은 애가 와가지고 모델을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이 베로키오 공방에서 몸매가 가장 좋고 잘생긴 제자가 누구냐? 다빈치죠.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을 섰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15살쯤 됐을 무렵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뒷모습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곱슬머리에, 코도 길고, 이미 얼굴이나 이런 형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다빈치가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조각상의 수많은 각도를 제가 찾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 살짝 튼 옆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얹어볼 겁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렸던 초상화를 하나 여기 얹어볼 텐데, 여기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얼굴이 정확하게 얹혀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목구비가 전혀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빈치의 얼굴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빈치는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스승님의 그림을 도와주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베로키오의 대표작인 이 작품에도 일부는 다빈치가 그렸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고 봐서 그런지 세례자 요한, 예수, 그리고 예수의 옷을 들고 있는 두 명의 천사가 각각의 얼굴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필치가 다르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여기에서 가장 확실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왼쪽에 있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천사의 모습은 다른 모든 묘사와는 좀 달라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된 뒤로 많은 사람들이 베로키오에게 찬사를 했나 봐요. 그림 실력이 느셨네 이러면서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이 왼쪽에 있는 천사에 대한 묘사가 정말 탁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 스승인 베로키오가 듣기에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그린 데는 칭찬하는 사람이 없고 어린 자기 제자가 그린 부분에서 그렇게 막 칭찬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나도 한물이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을 쓰면서 이 대목을 기술하고 있는데 베로키오가 그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빈치를 칭찬하자 자기는 그림에 대한 꿈은 접고 그 뒤로는 청동 조각에만 매진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하여간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이 다빈치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대단한 재능을 보여줬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빈치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빈치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일생의 족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라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다빈치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족쇄가 사실은 다빈치의 일생 내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데, 근데 이 뛰어난 다빈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대단한 인간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